안녕하십니까, 삼대장입니다. 쌈. 오늘 드디어 도라에몽 이벤트의 추첨 시간. 와, 진짜 떨립니다 여러분. 진짜로 오늘의 추첨은 이 도라에몽 인형을 뽑으신 김경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합니다. 제가 합니다. 자, 일단 이벤트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됐나요? 진짜 저희 이럴 줄 몰랐죠 사실. 네.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경쟁률이 약 1000대1입니다. 1000대1. 거의 언론 공식급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짜 이분은 2017년 운이 정말 좋으시거나 5월 운을 여기다 그냥 박은 스타일. 3대장이 운을 다 박았다. 자, 그 일단 도라에몽 이거를 발표하기 전에 특별한 메일이 하나 왔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주 저에게 뜻깊은 선물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메일과 함께. 저희 바로 팬자샤. 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거? 팬아트라고 하죠 이런 거예요. 팬아트입니다. 아, 이분 메일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그 유튜브를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아, 그래요? 제가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그분을. 아... 이분께서는 이제 저희를 너무 좋아해 주신 나머지 이러한 팬아트까지 직접 이제 만들어서 저희한테 메일로 첨부파일을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뭐 이벤트 이런 거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이걸 그냥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랬습니다. 분들이 진짜 굉장히 많았어요. 네, 진짜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메일도 너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건 열심히 너무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비 뽑기를 할 시간이군요. 그렇죠. 여기에 모든 그 메일 보내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유튜브 닉네임을 다 프린트해서 잘라서 다 담았습니다. 자, 노주작입니다. 노주작.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거의 천 개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 뚜껑을 열고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긴장됩니다. 자, 그건 아셔야 돼요. 이 한 번의 지붐으로 인해서 한 분은 굉장한 그 고마움을 느낄 것이고 나머지 999명은 아, 원수가 되는 겁니다. 999명의 원수. 엄청난 실망감. 아, 제가 엄청난 그 중책을 맡았네요. 자, 가장 필요한 분을 뽑으세요. 집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데 이분? 제일 필요해요? 객관적으로 가장 이 인형이 필요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형이 한번 보세요. 자, 잠깐만 저 한번 보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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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엄청납니다. 야. 잘 뽑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잘 뽑았어요. 예. 네. 닉네임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네. 이분은 바로 유튜브 닉네임 셋째 딸님이십니다. 셋째 딸일수록 굉장히 어리실 확률이 높죠. Third daughter. 이분 제가 넣었어요. 아, 입력할 때. 셋째 딸분. 아, 네. 자, 뭐 특별한 이메일에 사연이 있었나요? 잠깐만요. 일단 메일을 이분... 잠깐 볼게요. 끝부분을 제가 담당했잖아요. 네, 거의 그럼 마지막쯤에 보내주신 분이 그랬던 것 같은데? 바로 나옵니다. 이분이 이번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가셨구나. 이사를 해서 이제 그 이삿집에 이거 딱 놓으면은 또 데코레이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삿집에 새로운 그런 데코용으로. 네. 네. 아무튼 진짜 축하드리고 셋째 딸님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이거. 아, 이거 첫째 딸이나 둘째 딸한테 뺏기는 거 아닙니까? 조심하십시오. 조심 마세요. 이거 셋째 딸님 겁니다. 애절한 그런 사연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단 메일도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많아서 그 못 보내드리고 그랬던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벤트를 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응모해 주실 줄 몰랐으니까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이벤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도라에몽 이벤트는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축하드립니다.